우린 근본적으로 아름답다, 아름답지 않다. 이런 기본적인 미추지심이 있잖아요. 그걸 막 우기고 왜곡하고 하면요. 정상인들하고 싸워요, 그러면. 우린 타고난 본능이고요.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어떤 본질입니다.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 네, 저런 식으로 본성을 무시하는 짓을 하면요. 본성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고요. 왜곡돼요. 본성이 왜곡된 애들입니다. 피시. 애들이 바라는 거는 우리 동심을 지켜달라. 애들이 얘기하던데, 뭐. 어디 인터뷰 보니까. 다 떠나서 부분적 자명으로 관객들을 가르치려 하지 마라. 찍어 누르지 마라. 관객들이 지들 의견만 옳다고 해서 독선 부리지 마라. 부분적 자명 하나 붙잡고요. 우리만 옳다. 부분적 자명 가지고 남을 다 비난하는 거예요. 남이 다 잘못했다. 정치적 올바름, PC주의죠. 남들 다 잘못했다. 부분적 자명에 빠져서. 감성팔이. 너 인종차별할 거야? 너 외모지상주의야? 그래서 또막그 약한 자들의 사연 막또 얘기하면서 결국 뭐 자기들 사리사욕 우리만 옳다 어떤 문제 해결도 안 되죠 당연히 언행 불일치예요 그렇게 밀고 나가면요 반드시 이상한 문제에 봉착해요 인어공주가 인종을 다양하게 공주들을 해놓으니까 결국 뭐라고 해야 돼요? 아빠가 부인이 많아서 그렇다 설정 파괴 엄마를 흑인으로 하려고 하니까 아들이 왜 백인이냐? 왕자 엄마는 왜 흑인이냐? 흑인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흑인 하나는 나와야 된다. 이런 감각이 PC 감각이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왕자를 입양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다 보면 점점. 그러니까 이번에 그 백설공주도 또 이상한 짓 하려다가 난쟁이들이, 왜 난쟁이 차별하니까 난쟁이를 없앴다면서요. 백설공주에서.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계속 하다 보면 점점 말이 안 되는 짓으로 갑니다. 부분적 자명의 특징이에요. 부분만 자명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모순에 빠지게 돼 있다. 부분적 자명은 모순에 계속 빠지게 돼 있다. 그리고 지금 저 북미 네티즌들만 거기서만 좋아하더만요. 그래서 거기서만 영화 성적이 좋고 전 세계에서 지금 안 좋더만요. 특히 아시아권에서.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권을 또 비난합니다. 북미 네티즌들이 아시아권이요. 인종차별주의자들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난한다니까 인종차별주의자라고 그 디즈니 그 인어공주에 대해서 안 좋게 봤다고 또라이들 아니에요? 얘제 위선자 싫어하는 거 위선자 부분적 자명 들고 세상 진리 다 가진 것 같이 구는 위선자들 왜 기본적인 거를 억압하냐고 우리의 기본적인 판단을 억압하냐고 자명하게 해달라고요 우리를 더 자명하게 애들도 안다고요. 자명하게 해줘야죠. 그게 판단을 자명하게, 시원하게 해주는 거랑 우리만 옳으니까 우리 외에는 다 틀렸으니까 부분적 자명으로 찍어 누르는 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양심인 듯 양심 아닌 존재들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한 가지에만 꽂혀 있는 분들. 비둘기 먹이 주는 분들. 이쁜 애들을 보라고. 그럼 주변에서 그게 민폐가 되지 않아요? 예. 새들이 와서 똥 싸고 막 어우 이거 아니지 않아요? 해도 아니 저 불쌍한 생명체를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냐? 그러니까 한 가지에 꽂혀버리면 안 보여요. 그게 남한테 피해를 주는 단계까지 가도 자기가 옳다는 신념만 강화시킵니다. 블랙팬서를 백인으로 해주시고 그것도 차별 아닙니까? 왜 흑인만 블랙팬서 할수 있죠? 걔네들이 교묘한 게 외모 차별로 몰려고요. 누가 봐도 외모에서 문제 나올 것 같은 사람을 씁니다. 지들도 미추에 대해서 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최소한 이건 인어공주는 아니지 않냐. 이건 아니지 않냐 하는 그런 말 나올 그런 카드를 쓰고 그걸로 이슈를 만들고 우리가 옳다는 거를 찍어 누릅니다. 니네가 다 틀렸다. 우리만이 옳다. 인종 차별하지 마라. 외모 차별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 인류가 아, 외모에 대해서 더통큰 생각을 하고 인종에 대해서 통큰 생각을 할까요? 실제로? 결과가 안 나와요, 결국. 과정도 잘못돼 있고 결과도 잘못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 혐오를 부추기는 결과를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부분적 자명은 반드시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더 나은 결과가 진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더 사람들이
인종에 대해서 인종차별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외모지상주의 아픔을 더 이해하게 되고, 나부터 더, 그런, 이런 차별 없이 살아야지,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럼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목표도 뭔가 순수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과정도 잘못됐다는 얘기고. 방법도 옳지 않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간과하고 부분적 자명만 얘기하고 우리가 옳지 않냐? 원래 백인이 하는 거를 흑인이 했다 하는 것에 막 자부심 가지고 막 흑인한테 쏜거 같고 따지면 다 이제 모순에 빠진다니까요. 이것도 보세요. 원래 인어공주가 백인인데 백인이 인간 문화, 백인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을 원래 그렸던 소설이잖아요. 백인이 백인 문화. 근데 지금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바꾸면 흑인이 백인 문화를 야만의 흑인이 문명의 백인 문화를 배워가는 과정이 되지 않나요? 이거 차별 아닌가요? 그런 좁은 시각으로 얘기하면요. 끝없이 차별이 양산되고 싸움만 날 거란 얘기입니다.